여러분, 강원도민 여러분, 당원동지 여러분, 그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. 당에서 제게 강원도지사 출마를 요청했습니다. 그간 출마를 망설였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도지사에 출마하면은 국회의원 임기를 다하지 못합니다. 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던 원주 시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. 두 번째로는 국제 정세가 엄중한 시절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입니다. 세 번째로 사실 저한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제가 과연 강원도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? 강원도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? 만만치 않지? 아이, 뭐 만만치 않니? 아이, 근데 뭐예요? 세상이 만만한 게 있습니까? 일을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. 그럼 뭔 말인가? 사업은 원래 구질구질한 기다. 깔끔하게 하려고 하면 힘만 들고 남는 게 없다. 아, 그러니까 그 영감님처럼 말이지. 아이, 진짜. 응, 좋아. 근데 이만 돌리겠습니다.